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음방송 라디오와 TV가 합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0월의 첫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0회 전국 원음합창제가 원불교 법인성사 100주년을 기념해 원음 하늘을 올리다라는 주제로 익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제30회 전국 원음합창제에는 12개 교구의 원음합창단과 정토 원음합창단, WBS 원음합창단 등 총 14개 합창단이 참여했습니다. 영광교구 원음합창단이 북소리와 전통소리가 어우러진 풍류로세 공연을 펼치며 첫 번째 무대를 열었고, 일부 공연에서는 발심과 기도를 테마로 한 성가곡들이 공연됐습니다. 발심을 주제로 한 합창 공연에는 경기 인천교구 원음합창단이 득도의 노래, 어두운 길 괴로운 길을 노래했고, 광주 전남교구 원음합창단은 동방의 새 불토, 정토 원음합창단은 연불십송을 합창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테마로 한 합창 공연에서는 서울교구 원음합창단이 기도와 서원을 노래했고, 강원교구 원음합창단은 법성이 굽이치는, 부산 울산교구 원음합창단은 동방의 새 불토, 제주교구 원음합창단은 봄바람에 달이 뜨면을 선보였습니다. 네, 20여 년 만에 창단된 강원교구 합창단이 이번 합창제를 통해서 더욱더 교화의 새로운 바람을 통하여 강원교구의 교화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운 몰아주시고요. 이번 공연에 여러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합창단원님 그리고 관람해 주신 교도분들께 또 역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이번 원음합창제의 사회를 맡은 박귀성 피아니스트와 라썸 현악 앙상블이 쇼스타코비치의 명곡들을 연주했으며, 2부 공연에서는 법인과 전법을 테마로 한 성가곡들이 펼쳐졌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원음합창단은 도반이어를 합창했고, 경남교구 원음합창단은 둥그러운 한기운이, WBS 원음합창단이 열리었네 열리었네를 노래하며 법인성사 100주년 법인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했으며, 전법을 테마로 한 공연에서는 전북교구 원음합창단이 임가신 뒤 세월은을 합창했고, 대구 경북교구 원음합창단은 만고 1월, 중앙교구 원음합창단은 한길로 가게 하소서를 노래했습니다. 이번 합창제를 주최한 문화사회부 이공연 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네 가지의 성가 테마로 합창제를 기획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발심과 기도, 또 법인과 전법의 네 가지 대주제로 지정성과를 편곡해서 원음 하늘을 올리다라는 대화합회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곡으로는 각 교구의 원음 합창단의 특징을 잘 드러냈으며, 또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각 교구 그 지역에 여행 다녀온 힐링 시간을 선물 받는 그런 자유선곡의 행복한 흥겨운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원음 합창제를 주최한 중앙교구를 대표해 배현성 교구장은 3시간 30분간 이어진 공연을 끝까지 지켜준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오늘 여기에서 받은 그 감동,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 모두의 역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피날레에는 전국의 원음합창단 모두가 무대에 올라 노래 부르세 우리 새 회상을 합창하며 30주년을 맞은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합창 축제를 마쳤습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며 원불교 감로교화재단이 후원하는 성혼여정 부부캠프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남교당에서 열렸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부부로 새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여행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6쌍의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은 결제식에서 성스러운 혼인을 축하하는 기도를 올리며 첫 번째 여정을 시작했고 부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강남교당 카페에서 작은 콘서트를 함께했습니다. 작은 콘서트에서는 다시 듣는 결혼 축가와 프로포즈의 노래가 이어졌고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은 사랑과 결혼의 기쁨이 가득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감상에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여는 명상과 요가를 함께하며 둘째 날의 성혼 여정을 시작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들은 길잡이 강의, 화합, 신의, 근실, 공익을 위한 부부에도 알아가기를 통해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부 사이 문제의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부부의 도에 대해 강연하며 복잡한 현대사회 부부의 갈등은 문제가 심화되면 쉽게 풀 수 없는 감정이 되므로 평소 종교적인 관점과 행동을 연마해야 부부간에 쌓이는 나쁜 감정의 골짜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일상의 소통과 마음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원불교 청소년국 윤대기 교무는 부부의 삶을 바꾸는 실천 방법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유무념 공부를 제시했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해온 박진희 강사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부부 사이일수록 더욱 개발해야 할 소통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끝으로 마침의 여정인 해제식에서는 앞으로 부부의 삶을 다짐하는 기도식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자수로 부부의 돌을 새겨놓은 양말과 전날 함께 촬영한 부부 기념사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혼여정 부부 캠프를 주관한 원불교 청년회 박인수 회장은 성혼 캠프는 청년들이 부부가 되면서 겪는 변화 속에서 행복하고 안락하고 진급하는 가정을 이루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도로 기획됐으며 특히 비교도와 결혼을 한 청년들이 겪는 가정의 어려움을 성혼여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청년 세대 교화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